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음식이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새삼스럽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그러네요. 막상 말해놓고 아차 싶네요. 그래, 잘 먹을게. 성찬아, 너도 많이 먹어라. 잘 먹을게, 영신양. 이렇게 넷이서 밥 먹으려니까 또 색다르네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참, 선물이야. 약수해. 양초 세트야. 밤에 켜놓고 있으면 차분해져.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촛불 켜놓고 앉아있는 거 좋아해요. 나도 뭐 하나 가지고 왔다. 시골에 뭐가 있네. 그냥 집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집어들고 왔어. 이게 뭐예요? 풀어봐라. 마음에 들 거다. 경수가 너에게 주고 싶어 했던 거야. 사장님. 밥 먹자. 근데 오늘 왜 불렀니?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초대했어요. 무슨 부탁? 아버지 사시는 집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 싫다고 하셨단 얘기 들었어요. 이제부터 어머니로 모시고 싶습니다. 날 어떻게 용서하려고 그런 말을 하니? 음식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사장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수 때문에? 고맙다. 하지만 무슨 염치로 거길 가겠니? 아저씨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용서는 살면서 하면 됩니다. 용서는 살면서 받으면 되잖아요. 영식아, 얼굴을 볼 수가 있어야 용서도 하고 용서도 받고 하겠죠. 그동안 제가 버릇없이 군 것도 살면서 용서해 주세요. 혁신아, 아저씨가 세상을 떠나시면 가장 그리워할 사람이 사장님이시잖아요. 아저씨가 보고 싶거나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지면 사장님께 가겠습니다. 그러니 사장님도 아저씨 생각이 나시면 저한테 오세요. 우리 둘이 서로를 지켜주자고요. 신아, 앞으로 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저씨를 이 세상에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